최강의 대학교를 가린다. 여러분이 기록한 순위가 곧 학교의 최종 서열이 되는 체육대학 팀 서바이벌 대학체전 소년선수촌. 자, 지금 이 장래가 너무 소란해서요. 네. 심판의 호각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농구를 은퇴할 때까지 하면서 경기전만큼 많은 관중에 뛰어보지 못한 선수가 더 많아요. 점프슛, 전희철 3번! 하나! 야! 아! 그러면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용인대학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동국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체전에 출전합니다. 중앙대학교 화이팅! 화이팅! 잘해라.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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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뭐 솔직히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공부면 공부, 뭐 운동이면 운동 다 잘하잖아요. 유도하면은 용인대학교고 전 세계에 가장 유도로서 유명하고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여러 명문대학교에서 스카우트 했는데 저는 제 마음속엔 오직 경희대밖에 없었다. 아, 경희대보다 좋은 예. 학교에 안 갔어요. 어? 저희 중앙대는 뭐 축구부에 또 이용 선수, 김신욱 선수 뭐 농구부 하면은 뭐 서재, 뭐 한기범, 김태형, 뭐 지금 뭐 김상현, 올생까지 또 야구부에 또 뭐 김영수, 뭐 김태형, 김한수 뭐 유익한 아 정말 뛰어난 그런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상징 동물이 독수리거든요. 해가 있을 때는 그렇게 동상으로 있지만 밤이 되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비상하네요. 뭐 체육 교육과에도 유명한 데가 나온다면 뭐 동국대는 원래 유명하니까 올림픽 메달 개수가 그걸 증명하지 않나 그래서 대학체전이 뭐 하는 프로그램이죠? 최강의 대학교를 가린다. 학교의 명예를 걸고 펼치는 체육대학 팀 서바이벌 대학체전 소년선수촌. 최강의 대학교 최고의 선수단에게는 우승 트로피와 3천만 원의 체육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먹고 싶다 생각했죠. 저희는 절대 탈락하지 않을 거고요. 1등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대표로 나왔는데 1등 못하면 안 됩니다. 다치지 마라. 오늘 마지막 촬영이니까. 미안합니다. 빨리 집 보내드려서. 가보자 가보자! 더! 전략이 지금 다 달라요. 누가 멈추지 마! 가! 좋아! 가자 가자! 기대된다. 뜨거워 뜨거워 지금. 어 좋아! 빨리 나 타야 가! 와 깔끔해. 오! 죽이면 안 돼 먹게 좀만! 자 덱스랑 붙어보고 싶은 사람 다 나와. 너 들어가 너도. 와! 맞아 이거야 이거. 윤성빈 나와. 알아서 해봐. 오! 하나 둘 셋. 어야 이겼어요. 기자. 어 불 붙었다 불 붙었어. 맞아 진짜 열심히 한다 나. 열심히 할게. 시작. 와 진짜. 와 체력 뭐야? 강은실 코치님 기록. 준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이동해 주세요. 만났다. 야 재밌겠다. 다음 주에 늦잠 잘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가 김대. 아 김대. 와 막상 마카. 하체. 가네. 우리는 1등들만 오잖아. 팀으로 누구한테 져본 적은 없습니다. 원하더 레벨. 진짜 엘리트가 뭔지 보여줘야 돼. 압승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자 화이팅! 예삼이라네! 힘만 더! 끝까지! 그렇지! 힘을 내야 돼! 지면 안 된다! 좀만 더! 5세트! 아! 진짜 이기고 싶다. 포기하지 마! 전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와! 잡히면 끝이야. 진짜 이기고 싶다. 우린 약하지 않아. 다 이길 수 있어요. 지면은 가는 거야 지금. 이 학교의 명예를 걸고 나온 거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